이제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서 뉴욕 시장에서 있었던 일들과 우리 시장에 또 연관지어서 투자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일 아침 이분과 함께합니다. 현대경제연구원 최영호군과 함께하겠습니다. 군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왓처 함께 네. 확인해보도록 할 텐데 자, 일단은 지난 금요일에 우리가 저 함께 고문님과 네. 이야기를 나눴을 때는 고용지표들이 잘 나오고 있었는데 네. 자, 미국 시간으로 금요일에, 우리 시간으로 주말에 또 생각보다 좋지 않은 고용지표가 나왔습니다. 대단히 놀랬죠. 네. 대단히 놀래고, 현지에서는 계절 조정의 잠재적 요인, 일시의 오류,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데, 일단은 지금 제가 내린 분석은 이렇습니다. 요번에 이제 실업수당도 많이 나오지만 재난지원금 나왔잖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아니 나가서 일하는 것보다 훨씬 돈 많이 받거든요. 아하. 그러니까 나갈 필요가 없었고 그다음에 학교가 아직 완전히 복귀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집에 있는 게 나을 것 같아. 그러한 예상들을 갖고서 지금 이 4분의 1로 줄어든 고용 추세를 아마 해석들을 지금 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네. 그런데도 지금 이런 거에 대해서 심각하게 안 되는 건 실업률이 올랐잖아요. 6.0에서 네. 6.1%로. 그러면 일자리를 찾는 사람 또한 많네. 실업이 이렇게 지금 사람을 자르는 실업이 아니라 지금 더 고용을 해야 되는데 지금 고용을 못하는 상태. 이걸로 지금 해석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나쁜 게 다 지금 이 악재가 호재로 읽히는 그런 시장으로 그러게요. 지금 가 있어갖고, 그렇다면은 요번 주에 나오는 소비자 물가 지수, 생산자 물가 지수, 이게 굉장히 큰 역할을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지금 계속 소비자 물가 지수는 전월 대비해서 0.3% 이상씩 좀 증가세를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네. 그 어느 선에서 이것을 수용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이 나오는데요. 만약에 0.3% 이상을 가면은 제넷 예일런이 얘기했던 금리 인상설이 조금 더 힘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소비자 물가지수 이거 좀 잘 우리가 지켜봐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안 요소인 테이퍼링의 가능성에 대해서는 굉장히 낮게 보고 있고요. 테이퍼링이 다시 한번 우리 화제로 떠오르는 것은 6월 정도가 될 것으로 지금 보여집니다. 6월이면은 집단 면역 75% 정도의 가장 근접한 숫자를 갖고 가기 때문에 네. 그때부터는 테이퍼링의 필요 조건인 집단 면역이 이제 완성되는 순간부터가 좀 많은 굴곡이 있을 것 같고요. 오늘 이제 5월 둘째 주입니다. 둘째 주인데 이 둘째 주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1분기 어닝 서프라이즈를 마지막으로 기대할 수 있는 주이기 때문에 활발한 투자 활동이 지금 기대되고 있고요. 이런 불안 요소 이런 것들이 많이 지금 잦아들었기 때문에 평소에 하시던 대로 경기 문간주라든가 대형주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여러분들이 관심을 갖고 활발히 하시는 부분들이 굉장히 눈여겨 볼 수 있는 그런 한 주가 시작이 됐다고 보여집니다. 네. 자, 최영문과 일단은 지난주에 나왔던 미국의 이 고용지표와 관련된 이야기 나왔는데, 평가는 여러 가지 엇갈렸습니다. 이번 주에도 근데 체크해 볼 게 굉장히 많죠. 아까 말씀해 주셨듯이, 일단은 12일에 미국의 4월 소비자 물가 발표가 경제지표가 나오고, 이외에도 저희가 좀 이번 주에 살펴봐야 될 것들이 뭐가 있을까요, 고문님? 중국 것도 지금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중국이 지금 수출과 소비 이런 두 부분을 지금 같이 가는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네. 소비자 물가가 과연 얼만큼 오르냐. 어쨌든 간에 지금 중국과 미국이 같이 전 세계 글로벌 경기 회복을 지금 이끌어주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잘 보셔야 되고요. 이제 저는 솔직히 5월 13일 나오는 생산자 물가가 더 지금 걱정이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2연수의 폭발적인 성장 이거보다는 지금 공급 차질로 인해서 지금 생산자 물가가 지금 오르고 있는 게 인플레이션을 얘기하는 아주 주요 근거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지금 걱정이 됩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요번 주는 굉장히 활발히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시는 부분들에 맞춰서 숫자들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1분기 어닝 서프라이즈를 만끽하실 수 있는 그런 주라고 보이시고요. 어차피 이제 지난주에 뉴욕 증시가 굉장히 좋게 끝났기 때문에 월요일부터 좀 상승세로 가고 지난 공매도의 위험도 이제 거의 네. 거쳐지는 부분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5월 둘째 주라고 보여집니다. 네. 자, 이번 주에 시작을 한번 확인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체크해야 할 것들, 미국의 소비자 물가, 그리고 생산자 물가도 잘 봐야 된다. 중국 쪽의 경제 지표도 이번 주에 오늘 아마 발표가 되는 중국의 4월 소비자 물가도 한번 자세하게 체크를 해보시면서 투자를 이어가셔야 하겠습니다.